까먹었다. 오늘은 북유럽 신화 7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는 사이가 아주 좋진 않더라도 딱히 나쁘지도 않아 보였던 로키와 신들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첫 번째 원인으로 로키의 세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로키와 앙그르보다 사이에서 태어난 세 명의 자식 페닐로와 위로문간드, 그리고 해를 신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과정에서 전쟁의 신 티르의 손모가지가 어떻게 날아갔는지 등 몇 가지 일화를 알아봤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들과 로키의 사이가 나빠진 두 번째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날 북유럽 신화 최고신 오딘과 그의 아내 프리그에게는 발드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발드르, 발데르, 발두르, 발더 등으로 불리는 이 신은 최고신 오딘의 아들 중에서도 오딘의 정실 부인이라고 볼 수 있는 프리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만큼 신들 사이에서도 인정과 사랑을 듬뿍 받는 신이었는데, 오딘과 프리그의 아들이라는 정황 증거뿐만 아니라 신화의 기록에도 이 발드르의 모습은 멋지고 아름다우며 존재 그 자체로 사랑받는 신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러한 묘사는 신에다 길피의 속임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피의 속임수의 챕터 중 The Asas, 우리나라 말로는 아사신들이라는 파트인데, 이 파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아사신 또는 아스신 혹은 에시르신 쪽이라고 불리는 북유럽 신화의 주류 신에 대한 설명과 묘사를 담아놓은 부분입니다. 길피가 신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이에 대해 신들이 직접 답변을 해주며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발드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적혀 있을지 신에다 길피의 속임수 아사신들 부분을 읽어볼게요. 강글레리가 신들에게 물었다. 저는 더 많은 아스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오딘의 둘째 아들은 발드르인데 그에게는 언급할 만한 좋은 점들이 있다. 그는 최고이며 모두가 그를 찬양한다. 그의 얼굴은 매우 하얗고 또 밝아서 그에게서 빛이 뿜어져 나온다. 그의 얼굴이 얼마나 밝고 하얀가 하니 모든 식물 중에서 가장 하얀 식물을 두고 발드르의 이마와 같다고 비유하곤 한다. 이것만으로도 그의 머리와 몸의 아름다움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모든 아스신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온화하며 가장 연설을 잘하는 신이다. 또한 그가 선언한 판결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권한을 가졌다. 얼굴에서는 빛이 뿜어져 나오고 모두가 그를 찬양하고 심지어 하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오딘이 직접 그는 최고다 라고까지 말하죠. 근데 그렇다고 겉모습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모든 신 중에 가장 온화하고 현명하고 연설도 잘했답니다. 얼굴도 하얗고 잘생겼는데 착하고 논리적이고 말도 잘해. 당연하게도 그가 내리는 결정이나 조언은 큰 힘을 가지게 되었고, 때문에 신에다의 내용처럼 발드르가 내리는 판결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나 잘난 신 발드르는 표현된 것만 보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모두에게 사랑만 받고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불길한 예언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과연 발드르는 어쩌다가 예언을 받게 된 건지, 그 예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신에다 길피의 속임수 중 발드르의 죽음 부분과 고에다 무녀의 예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과연 각각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먼저 신에다 길피의 속임수 내용부터 읽어볼게요. 강글레리가 물었다. 토르가 모험을 떠나 이뤄낸 위대한 업적에 대한 이야기 외에 신들의 일 중 다른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한은 대답했다. 그렇다. 사실 아스신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발드르가 그의 인생에 큰 위험을 가져올 꿈을 꾼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발드르가 신들에게 그가 꾼 꿈에 대해 털어놓았을 때, 신들은 다 함께 모여 토의한 끝에 발드르를 위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한 평화를 얻어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프리그는 불, 물, 쇠와 모든 종류의 금속과 돌들과 대지와 나무들과 질병들과 짐승들, 새들, 그리고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에게 발드르를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내었다. 이 일이 완료되고 모두에게 알려지자 신들의 모임이 있을 때 발드르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오락거리가 되었고, 발드르가 일어나면 몇몇의 신들은 발드르를 향해 화살을 쏘고 또 몇몇은 발드르를 자르거나 쪼개려고 하고, 또 다른 신들은 발드르를 향해 돌을 던졌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든 발드르에게는 위해가 되지 않았고 그들 모두는 이 일련의 것들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자, 뒷부분이 더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이 부분은 길피의 속임수에 등장하는 이야기인 만큼 이번에도 강글레리와 하의 대화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둘의 문답을 통해 들어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발드르가 자다가 무슨 꿈을 꿨는데 뭔가 엄청 심각한 내용이었나봐요. 그래서 발드르는 이 꿈의 내용을 곧바로 다른 신들에게 공유했고, 아들이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 프리그는 혹시라도 우리 발드르가 불면 날아갈까 주면 꺼질까 걱정이 되었는지 세상의 온갖 위험한 것들에게 전부 찾아가서 발드르를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맹세를 받아내게 됩니다. 이 부분의 원문을 보면 프리그가 세상의 온갖 것들에게 발드르를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강요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프리그는 최고신 오딘의 아내인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신이었기 때문에 거절은 거절한다 같은 약간 강요의 느낌을 담은 문장인 맹세를 받아내었다 혹은 강요했다 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프리그 덕분에 모두의 맹세를 받아내서 발드르가 안전을 보장받자 그제서야 신들은 안심했고, 이제 모두들 발드르의 건강과 안녕을 확인할 겸 한가로운 삶의 새로운 놀이거리도 만들 겸 발드르를 공격하고 그 어떤 공격에도 발드르가 다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분명히 아까 발드르에게 불길한 예언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발드르는 뭐 그 어떤 것에도 죽기는커녕 상처도 입지 않을 테니 이제 예언이고 뭐고 크게 상관없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프리그가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면서 세상 온갖 것들에게 맹세를 받으러 다닐 만한 꿈은 뭐였을까요? 어떤 꿈이었냐면, 까먹었다. 농담입니다. 기록이 없어요. 처음부터 꿈의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원래는 기록이 있었는데 소실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남아있는 북유럽 신화의 기록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굳이 찾아보자면 고 에다의 발드르스 드라우마라는 발드르의 꿈이라는 문헌이 남아있긴 한데, 이 베그탐의 서사시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기록은 힌들라의 시처럼 왕에서에 기록된 고 에다도 아니고 아까 읽은 길피의 속임수랑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꿈 부분은 넘어가고 발드르가 받았다던 불길한 예언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건 다행히도 기록이 남아있는데 바로 고 에다 무녀의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짧아요. 읽어볼게요. 내가 예언의 힘으로 발드르를 보았다. 피 흘리는 신의 모습, 오딘의 아들.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명망있고 또 공정했던 신 앞에 초원에서 자라난 겨우살이 나무의 가지가 섰다. 그 가지는 여리고 또 평화로워 보였지만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호드르로 인해 던져지게 되었구나. 자, 무녀가 예언합니다. 오, 보인다 보여. 오딘의 아들 발드르가 피를 흘리는 모습이 보인다 랍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겨우살이 나무의 가지가 날카로운 화살이 되었고 그 화살을 호드르라는 인물이 던지게 되는 운명으로 인해 발드르가 죽는다 라는 내용이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두 가지 생기죠. 첫 번째는 겨우살이 나무가 뭘까요? 두 번째는 이 갑자기 등장한 호드르는 누굴까요? 하는 궁금증이죠. 첫 번째, 겨우살이는 다른 나무에 붙어서 수액을 빨아먹는 기생식물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 벽에 걸어놓는 장식 중에 하나가 바로 겨우살인데 영어로는 미슬토우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Kissing Under the Mistletoe라는 겨우살이 장식 아래에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키스하는 문화가 있어요. 약 8세기부터 남자는 겨우살이 장식 아래에 있는 여자라면 누구에게든 키스할 수 있었고, 키스 한번 할 때마다 겨우살이 열매 하나씩 따서 열매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키스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겨우살이 장식 아래에서 연인이 키스하면 행복해진다든가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로맨틱한 의미만 남았죠. 아무튼 겨우살이는 다른 나무에 붙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작고 약한 데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핵심 특성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갑자기 등장한 인물 호드르는 발드르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발드르의 동생입니다. 호드르는 호드, 호더, 호두르 등으로 불리는데 신화 속에 몇 번 등장하지는 않는 비주류 신이지만 이 발드르의 불행에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으로서 등장합니다. 호드르는 힘은 아주 셌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 신이었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겨우살이도 호드르도 알았으니까 무녀의 예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명망 있고 또 공정했던 신 앞에 초원에서 자라난 겨우살이 나무의 가지가 섰다. 그 가지는 여리고 또 평화로워 보였지만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포드르로 인해 던져지게 되었구나. 자, 근데 아까 발드르는 지극정성인 어머니 프리그의 도움으로 이제는 칼로 내려치거나 활을 쏴도 전혀 다치지 않는 금강불교의 몸이 되었는데 고작 호드르가 던진 약한 겨우살이 나뭇가지 하나가 뭘 어쨌다는 걸까요? 자, 그 이야기는 앞에서 읽었던 길피의 속임수에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원문 부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리해서 좀 편하게 읽어볼게요. 프리그는 아들을 위해 모든 위협적인 것들에게서 발드르를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냈고 금강불교의 만독불침의 봄이 된 발드르는 신들에게 무기로 때려 맞는 놀이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죠. 자, 여기까지는 모두가 행복한 줄 알았어요. 딱 한 명만 빼고 말이죠.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재간둥이 라우페이의 아들 로키는 발드르가 저러고 놀면서 상처는 없다는 게 매우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로키 자식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언 하나 때문에 추방당하고 바다에 처박히고 묶여 살고 있는데 프리그는 지 아들이 꾸며놓겠다고 불길한다면서 뭐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맹세니 뭐니 받는 거 보면 솔직히 불쾌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거는 뭐 각자의 사정이 있을 테고 아무튼 이 불쾌했던 로키는 나이 든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프리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프리그와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면서 뭐 하하호호 글쎄 우리 집 프리키가 새끼를 낳았다느니 뭐 건너집 발롱드르네 딸이 축구를 잘한다느니 하면서 은근슬쩍 발드르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오다가 봤는데 그 발드르가 회의장에서 다른 신들에게 얻어맞고 있더라. 아니 왜 신들이 우리 그 소중한 발드르를 공격할까? 라면서 걱정하듯이 말했고 프리그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그 어떤 무기로도 우리 발드르를 상처 입힐 수 없어요. 내가 그들 모두에게서 맹세를 받아냈거든요. 그러자 로키는 이 말을 듣고 프리그에게 다시 한번 물었죠. 에이 그래도 세상 모든 것들에게 맹세를 받지는 못했겠죠. 정말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발드르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했나요? 그러자 프리그는 아 맞다. 바롤, 그러니까 그 바랄라 서쪽에 겨우살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나무 하나가 자라고 있던데 걔는 뭔가를 해치기에는 너무 작고 연약해서 그 겨우살이만 빼고 다 맹세했죠 라고 대답합니다. 로키는 이 말을 듣고 아 이거구나 싶어서 겨우살이를 찾으러 사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겨우살이를 찾아온 로키는 발드르의 동생이자 눈먼 신 호드르를 찾아갑니다. 호드르는 회의장에서 다른 신들이 발드르를 공격하면서 즐기고 있을 때 저 멀리 혼자 떨어져 있었는데 왜냐면 호드르는 눈 보이지 않지만 강한 신이었기 때문에 괜히 무기 한번 잘못 휘둘렀다가 금강불교의 발드르가 아닌 다른 신을 공격하게 되면 대형 참사가 날까봐 함께 발드르 공격하기 놀이에 참가할 수가 없었거든요. 로키는 호드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여기 혼자 있니? 너도 저 신들 사이에 좀 끼지 그래? 그러자 호드르가 대답하죠. 나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드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게다가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아. 로키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른 신들처럼 너도 발드르가 다치지 않는 거에 경의를 표하고 싶지 않아? 내가 발드르가 어디 서 있는지 알려줄 테니까 내가 주는 이 막대기를 발드르에게 던지기만 하면 돼. 자, 그렇게 호드르는 로키의 안내를 받아서 겨우살이를 던졌고 겨우살이는 엄청난 힘으로 발드르의 심장을 뚫고 지나갑니다. 여기에서 호드르가 던진 게 겨우살이로 만든 막대기였는지 창이었는지 화살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중요한 건 로키가 호드르에게 겨우살이를 던지게 만들었고 발드르가 그걸 맞고 죽었다는 거죠. 발드르는 순식간에 빛을 잃으며 땅으로 쓰러져 죽었고 그 순간 모든 아스신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소식은 곧 오딘과 프리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이때 흘린 프리그의 눈물이 겨우살이의 하얀 열매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오딘과 프리그는 바로 회의장으로 달려와서 신들에게 말합니다. 헬헤임으로 가서 발드르를 다시 아스가르드로 데려와 프리그의 사랑과 호의를 얻고자 하는 용기 있는 신이 있는가? 하지만 그 어느 신도 헬헤임, 즉 지옥으로 가서 죽은 자들의 지배자인 헬에게서 발드르를 찾아오는 정신나간 행동을 하고 싶진 않았죠. 심지어 그 헬을 헬헤임으로 던져버린 것도 신들이라 헬의 호의를 기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죽은 신을 다시 살려서 데려온다는 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프리그한테 이쁨 좀 받겠다고 거기를 간다? 누가 봐도 수지타산이 안 맞죠.
그렇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자 죽은 발들의 동생이자 죽인 호들의 형제이자 오딘과 프리그의 또 다른 아들 헤르모드가 내가 가겠소! 하고 나섭니다. 사실 헤르모드는 오딘과 프리그의 아들이 아니라 오딘의 시종이라는 이야기도 종종 있지만 지금은 뭐 헤르모드의 출신 성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렇게 용감하게 나선 헤르모드는 오딘의 말 슬레임니르를 빌려서 아홉 밤낮을 달려서야 헬헤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사이 신들은 발드르의 장례식을 치렀고 헤르모드는 헬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런저런 고난을 겪지만 그 이야기는 따로 한편을 해야 할 만큼 기니까 빠르게 넘어가서 헤르모드가 헬을 만나게 된 부분부터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헤르모드는 헬을 만나서 발드르를 다시 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다 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싶다면 발드르가 너희 말처럼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걸 증명해야만 한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죽은 것들이 발드르를 위해 눈물 흘려준다면 그는 다시 신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어느 하나라도 눈물 흘리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는 여기에 남게 될 것이다. 헤르모드는 신들에게 돌아가 이 소식을 전했고 신들은 모든 존재에게 발드르를 위해 울어줄 것을 요청했죠. 놀랍게도 사람과 짐승은 물론이고 나무와 돌과 모든 쇠붙이들까지 눈물을 흘리며 발드르가 돌아오기를 바랬으며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 없어져 버릴지도 모를 서리와 불꽃까지도 발드르를 위해서 울어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모두가 발드르를 위해 울어주었고 발드르는 행복하게 신들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리가 없죠! 자, 단 한 명! 토크라는 여자 거인은 발드르를 위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발드르의 죽음을 위해 기꺼이 눈물 흘리지 않고 울겠다. 발드르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나는 그를 사랑한 적이 없으니 죽은 자들의 지배자 헬이 그녀가 가진 것을 그대로 지키게 하겠다 라고 합니다. 자, 결국 모두가 눈물 흘리며 울어야 한다는 조건을 지키지 못해 발드르는 다시 살아날 수 없었는데 발드르를 위해서 울지 않았던 이 거인은 사실 로키가 변신한 모습이었고 결국 발드르를 죽인 것도 발드르를 살리지 못하게 방해한 것도 로키였던 겁니다. 그동안 로키의 행동은 종종 지나치긴 해도 선을 넘지 않는 장난으로 받아들였지만 모두의 사랑을 받던 발드르를 죽인 것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신들은 로키를 잡아 처벌하기 위해 추모를 시작합니다. 로키는 신들을 피해 폭포 근처에 숨어 살았으나 신들은 끝까지 추적해 로키를 찾아냈고 이미 발각될 걸 예상했던 잔머리 대마왕 로키는 바로 연어로 변신해서 폭포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신들이 그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고 여기서도 도망치던 로키는 결국 토르의 손에 붙잡히고 맙니다. 제일 붙잡히면 안 됐을 것 같은 토르한테 하필이면 연어로 변신했다가 그 곰 같은 토르한테 잡혔죠. 분노한 신들은 로키의 아들들을 잡아와서 한 명을 늑대로 만들어 다른 한 명을 물어 죽이게 만든 뒤 죽은 아들의 시체에서 창자를 꺼내 로키를 바위에 묶었고 그 위에는 거대한 독사를 두어서 끊임없이 로키의 얼굴 위로 독이 떨어지게 만들어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로키의 아내 시긴이 그릇을 들고 떨어지는 독을 받아내면서 그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릇이 독으로 가득 차면 어쩔 수 없이 비우러 다녀와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로키를 지킬 수 없어 시긴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로키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로키가 뱀의 독으로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을 치면 땅이 흔들렸고 사람들은 이것을 지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발드르의 죽음 이야기가 끝이 나면서 이야기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메인 이야기에 밀려서 못다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는 짜잘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하나하나의 이야기는 짧고 뭐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북유럽 신화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나면 아, 그때 그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구나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